상대의 공격. 자, 박혜진이 잡았습니다. 가운데 패스 연결. 이명희. 중앙의 홍보람. 시간을 좀 흘려보내고요. 자, 원샷 플레이를 향한 박전. 패턴을 지십니다. 박혜진. 돌아나온 김정은 오른쪽에 보이는데요. 하이포스 올라온 오천화에게. 시간 쫓깁니다. 자, 이제 던져야 돼요. 박혜진. 2초 남은 상황. 던집니다. 석점.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 쿼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. 37대 26, 여전히 우리은행이 앞서고 있네요. 그렇죠. 양팀 다 또한 이 쿼터에도 수비로 실책 유발을 하고 또한 빠른 공격으로 공수 전환을 했는데요. 마지막에 우리은행의 공격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접수 11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플로우의 이양 아나운서 나가 있습니다. 만나주세요. 네, 김장훈 선수입니다. 오늘은 정규 시즌 마지막 날이자 또 우승을 확정 지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. 좀 경기 시작 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? 아무래도 오늘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경기일수록 항상 저희 우리은행 팀은 기본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나왔습니다. 네, 팀도 그렇겠지만 참 김정은 선수도 오늘 우승이 간절할 것 같아요. 또 신한은행이 2쿼터부터 수비가 탄탄해지기 시작했는데 좀 어떻게 뚫어봐야 될까요? 글쎄, 그냥 저희는 공격은 늘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정은 선수 만나봤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.